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1라운드 인천현대제철 레드엔젤스와 서울시청의 경기 인천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는 사실 보기 드문 2연전을 거친 양 팀입니다. 네, 인천현대제철과 서울시청 순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은숙 감독의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정희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김도현, 정유진, 홍예지, 윤혜인, 장슬기, 이세윤, 손하연, 정설빈, 엔게샤, 강채림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유영실 감독의 선택을 확인하시죠. 류지수 골키퍼, 서현수, 김미연, 목승현, 심서연, 장윤서, 박하연, 이수빈, 백도혜, 유영아, 이혜은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명이 주심, 윤희영, 김하은 구심, 이마연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원명이 주심의 힘찬 호각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 홈팀 인천현대제철 레드엔젤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 서울시청입니다. 왼쪽 크게 바라봤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자랑하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 스피드 경쟁성 연결됐어요. 멋지게 쳐 안에 슈팅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결국에는 인천현대제철이 선제 득점을 성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이드를 공략하는 이 사이드 수비 뒷공간을 끊임없이 공략을 했고 결국 그것이 강채림 선수에게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강채림 선수 역시 빠르게 파고들면서 이제 연결을 지어줬던 그런 장면, 그리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손하연 선수의 완벽한 득점까지 정말 좋은 장면 나왔습니다. 네, 올 시즌 손하연의 첫 번째 득점과 함께 인천 현대제철이 오늘 경기를 1-0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조금은 예측을 했을까요? 가운데 네, 슈팅! 와, 완벽하게 왼발에 얹혔습니다. 네, 지금 와, 정말 좋은 장면이에요. 이런 한 방이 있는 장수기 선수, 와,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장슬기가 오늘 공격 수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그 활용 정점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1라운드 인천현대제철 레드엔젤스와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의 경기 전반전은 2-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1라운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인천현대제철 레드엔젤스,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 체력적인 부담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패스들의 그런 세밀한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힘들 때일수록 이제 조금 더 침착하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정말 좋았습니다. 왼쪽 툭 치고 들어가는데요. 엔게샤 정확한 슈팅! 골! 엔게샤의 시즌 첫 번째 득점! 네, 여기 스코어 3-0을 만드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네, 엔게샤 정말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사실 정말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장면들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득점포를 올리면서, 사실 이렇게 첫 득점이 잘 안 나올 때 선수들의 마음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이번 경기 정말 김은숙 감독이 끝까지 믿어줌으로써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키고 이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는 엔게샤 선수입니다. 김도현과 홍예지 최후방 지역에서 팀의 승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손하연 턴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게샤 뛰어들어가고요. 네, 이번에도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 아니라는 네, 판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우리, 최우리! 네, 스코어 4-0을 만듭니다. 네, 엔게샤 선수 정말 끝까지 하는 모습, 그리고 최유리 선수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득점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엔게샤의 움직임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의 네 번째 득점, 최유리는 시즌 5호 득점을 올렸습니다. 장윤서, 김은솔, 류재주 골키퍼, 최유리 헤더. 오, 뒤쪽에서 네, 축제 이거죠, 갑니다. 이거죠. 자, 골!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득점,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손아연이 기록합니다. 네, 정말 자신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에 전혀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손아연 선수가 기가 막히게 돌아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어냅니다. 네, 오늘 경기 손아연 멀티 득점, 팀의 다섯 번째 득점, 오늘 경기 다섯 점 차입니다. 네, 정말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아, 오프사이드니까 라고 이제 조금 안심했던 것이 이렇게 좀 크게 한 방을 얻어맞게 되는 요인이 됐고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 체력적인 부분 때문인지 킥이 조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좋은 장면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선, 박은선 네, 두 명 사이 좋은데요. 오른발 들어가네요. 결국에는 박은선이 팀의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죠. 정말 한 방에 있는 선수거든요. 네, 박은선 선수 정말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한번 접어내고 강력한 슈팅, 아 정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좋은 움직임이었고요. 또 마무리까지 시원시원했습니다. 네, 진짜 이 박은선 선수의 장점, 이런 파워, 그리고 이런 힘, 정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힘을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공격과 수비 정말 멋진 장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손아연 선수. 다시 한번 오른발 크로스에 박은선. 네, 과연 적극적인 움직임, 분위기를 살려내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서울시청입니다. 네, 정말 분위기 싸움. 이 분위기 싸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박은선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사실 이 박은선 선수가 해야 할 이 역할, 등을 져주고 이 공을 지켜내주고 그리고 나왔을 때 리턴을 내준다든지 혹은 이 공중볼에 대한 그런 취급을 해주면서 이 들어오고 있는 나머지 동료들에게 이 내어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원했을 거란 말이죠. 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1라운드 경기, 인천현대제철 레드엔젤스와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의 경기, 이렇게 5-2 인천현대제철이 시즌 첫패의 아픔을 딛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